유재석이 말하는 인터넷 밈 사망 선고 시그널. 인터넷 밈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DC라든지 이런 그 대형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아마 70~80%가 DC 인사이드가 맡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떠오르 급부상하고 있는 내가 이제 굉장히 재밌어 했던 그 밈.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니들이 방구석에서 악플 달거나 화내는 거 말고 뭘할수 있냐고 이 좆밥 새끼들아. 예. 그 밈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고. 예. 좀 밈에 대해서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좀 빠삭한 편이죠. 아무래도 좀 DC 인사이드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재석 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행하는 것들 보시잖아요.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공중파에서 우리가 건드리는 순간 바로 사망 선고예요, 그 밈은. 오늘 하는 것도 우리가 하잖아요. 유행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 팩트야. 공중파에서 등장하는 순간 리얼 사망 선고야. 모자이크가 좀더 눈에 띄네. 한문철 TV에 나온 경찰.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났나 봐요. 가해자가 차에서 나와가지고 폭행을 한 거죠. 다시 일어섰는데 갔다가 밀치고. 아, 도로 위에서 욕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택시를 휴게소로 왔네.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택시를 누가 탔어요? 이 내용이 싹다한 가지 내용인가 보다. 그죠? 택시 운전기사분 계시고 한거 보니까. 자, 타임라인 순으로 한번 보죠. 자, 승객을 태웁니다. 술에 취해 있는 승객 두 명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조수석에 타고, 한 분은 뒷좌석에 타고 맞으셨는데, 가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손님, 앞자리는 안전벨트 매셔야 되거든요? 안전벨트 좀 매주시겠어요? 아이씨, 시발, 매라 말아야! 만취 상태로 욕을 하는 가해자. 그런데 갑자기 운전 중인 택시 기어를 밀어버립니다. 예,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어봉을 갖다가 밀어버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기어를 조작하는 가해자. 가해자는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발로 차면서 기사님의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하며 폭행을 이어갑니다. 야, 이 개새끼야! 손대지 마세요! 야, 씨발! 불러, 경찰! 씨발, 불러! 1차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순찰대가 나타납니다. 택시를 휴게소로 안내합니다. 택시기사님이 진술을 다 하고, 저 손님들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태워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안전조치 취해줄 테니까 뒷좌석에 두 사람을 다 태우고 국도로 천천히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결국 다시 시작된 가해자와의 불편한 동행. 느닷없이 제 목을 또 조르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또 졸라요, 가해자가. 결국 도로 한가운데에 멈추게 됩니다. 이 저녁에.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데 아이들 걱정 안 시키려고. 병원 치료 잘 받고 있으니 걱정 말라 그랬죠, 애들한테는. 술 취한 손님한테 폭행당해 신고했더니 가해자 태우고 다시 가라는 고속도로 순찰대.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이런 씨발남들이, 에? 국민의 녹을 먹고, 이건 씨발 진짜 욕 나온다. 이게 타인이라서 그러지, 진짜 우리 그, 저, 에?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어봐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떻게 이딴 게 경찰이야? 법이랑은 상관없다. 저 택시기사 입장에선 휴게소에 손님들 버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걔들을 태워줘야 되니 그런 거인 듯. 사실 경찰이 주치자를 태워줄 필요는 없고 택시기사도 주치자를 태워줄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지만 진술서 하나 쓰고 사유나라 하는 게 맞지. 뭔 범죄자 생각을 해서 태워주고 자시고 한다라고 하라고 그걸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잘못이다. 얘네들은 좀 그 경질 대상 아닐까요? 예, 얘네들은 좀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친 새끼들. 슬램덩크가 아직까지도 상영 중이에요? 400만이 넘었다 그러네. 대박이다. 아, 이 정도야? 이야. 흥행순으로 볼게요. 박스오피스 스즈메 문단속. 이것도 뭐 재밌는 거예요? 배경 보니까 약간 좀 그 너의 이름은 뭐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퍼스트 슬램덩크 대외비 귀멸의 칼날 극장판 몽몽이 서치2 망했네. 한국 영화 망했네요. 개같이 멸망했네요. 딱히 끌리는 게 없어 보면은. 그죠? OTT 승. 아, 빼앗긴 생활고. 방송 출연 당시 20억대로 추정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5천만 원대 볼보 차량을 몰다가 2억대의 벤틀리를 몰게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상당의 랜드로버 디펜더. 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6명을 선임을 하고. 아하, 이게 정말 새로운 양. 스크린 복귀하려면은 한 5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인데 뭐 최근에 이제 메가커피 뭐 이렇게 생활고 논란 코트야 이런 거만 지원이 형 다시 데려가줘 이런 거만 없었으면 한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 빠르면 2년. 근데 5년 정도로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다가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약오르고 악랄한 그런 악질들 있잖아. 연예인이 이제 대충 이제 뭐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랬을 때 악질들이 들러붙어요. 근데 그런 악질들 중에서도 이제 상악질들, 예. 그런 악질들이 들러붙으면은 복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지.
괘씸죄가 적용이 되면 보통 악질들이 많이 붙더라고. 그죠? 상대적으로 지금 곽도원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잖아 지금. 곽도원님은 지금 악질들이 안 붙었어. 빨리빨리 넘겨서 볼게요. 직맨 황철수님은 또 폭로가 터지네. 이 사람은 진짜 조용할 날이 없다. 대표님, 저 지출 들어간 거랑 조금이라도 정리 안 될까요? 월세가 이제 3개월 밀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여기 정리하신다고 정신없으실 텐데 저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기다려봐. 청일 중인 게 많아서. 수요일 알바 월급날입니다. 빨대 하나도 없네요. 없대요. 대표님, 가게 우유나 부족한 것들 사야 된다고 연락 오는데 저도 자금이 없어요. 5개월 동안 백수 아닌 백수가 된 상태인데 정상 오픈 언제쯤 돼야 할까요? 지금? 법인 전화하면 걱정 안 해도 돼. 일주일 정도 걸린다니까. 전 제주도에서 작년부터 황다방 철순포차 총괄 업무를 맡아왔는데 일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재료 알바 식대 업무에 들어가는 돈과 제 여자친구 카드까지 써가면서 마가되다가 이제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몇 번이고 대표님을 힘들다고 정리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봤는데 대표님한테 이제서야 주변을 살펴보시네요. 동영상 주변 분들이 돌려보시는 거 저도 갖고 있었고 코트야 자작극이 아닌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급여 한 번 그리고 알바들도 제대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 노동부 고소로 이 사건 저거 유튜브에 나오던데 각 입장을 들어봐야 할 듯. 그 와이프 폭행 영상도 주작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이 퍼뜨렸다 이런 얘긴가? 황철순 최근 황철순의 아내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황철순이 실제로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이간질하는 사람을 잡기 위한 영상이라고 했는데요. 황철순은 아내의 말이 맞다고 사방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후배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했었고 이 자금 부족에게 월세가 3개월째 미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픈이 힘들어지자 후배는 작년에 황철순의 아내가 스토리에 올렸던 연출된 폭행 영상을 현 시점에서 기자들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황철순의 아내는 폭행 영상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작년에 5명에게 공개했었고 유포된 영상의 길이로 봤을 때 유포자는 포차 사업을 준비 중이던 후배가 맞다고 하네요. 그 후배는 황철순의 사생활로 철순복차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황철순에게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철순의 후배는 폭로를 했습니다. 본인은 황다방과 철순복차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황다방에 대해서 황철순에게 작년 여름부터 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료 알바 식대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본인의 돈과 여자친구의 돈으로 충당했으며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철순을 노동부에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폭행 영상은 연출이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황철순은 연출된 영상이라고 하며 철순폭차에 대한 후배의 잘못을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후배는 폭행 영상이 진실이며 황다방에 대한 임금체불을 폭로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진실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황다방에 대해서 황철순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별개로 폭행 영상의 진위 여부도 궁금해집니다.
황철순과 직원 후배의 엇갈린 주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 안녕하십니까, 황철순입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서 아내의 해명이 사실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맞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이제 전가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제 저에게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그 친구를 접한 지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그런 친구였는지도 몰랐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정말 오픈이 힘들어서 적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접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악의적인 행동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책임 전가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저를 호출했을 때도 저는 과일 바구니까지 싸들고 가서 아직 해결할 일이 좀 있고, 그리고 정말 신뢰가 가는 친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저는 건물주분에게도 부탁까지 했었고요. 내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힘들다고 할 때나 정말 괴롭다고 할 때 나는 항상 네 얘기를 들어주고 옆에서 위로해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무엇보다 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생각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컸고, 너의 이 작은 사업의 이득권 때문에 내 가족과 사업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와 사과와 네가 버려놓은 일에 대해서 원상복구만 한다면은 너에 대한 신상 고객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의 집단 소송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공직에 계신 너의 부모님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부부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제주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땐 과거의 사건들이 회자되곤 했었는데, 저희 부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구설도 이름은 좀 있다가 이름만 빌려주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면서 쉽게 돈 받으려고 했냐?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근육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이름을 빌려준 건가요? 이름을 빌려줬는데 황철순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일들로,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 실추가 워낙 컸기 때문에 황철순의 이름으로 뭔가 카페를 열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동참해서 뭐 식대라든지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황철순이 도와줬어야 했는데 도와주질 않았다. 이런 건가요? 계약을 어떻게 한 거? 계약 조건이 뭘지 대체? 계약 조건이 난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 그 덤벨 6kg짜리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아 모르겠고 시뭉장한 투샷만 남았다. 벤투어버 레퍼레이즈를 3개 15도 올라와서 15도 올라와서 10개 하나 셋 30개 하고 15도만 일어나서 2, 3, 4, 5, 6, 7, 8, 9, 10. 자, 15도 일어나서 거의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똑같은데 엉덩이만 뒤로 뺐다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자, 이제 후면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 덤벨 깡패 깡패 학폭이 많네. 가슴이 굉장히 벤트 오버 레터 레이즈를 30개 15도 올라가서 10개 15도 올라가서 10개 하나 셋 자 30개 하고 15도만 일어나서 둘 셋 급여를 안 준 황철순의 잘못이 크지 않을까? 그쵸? 오히려 그 논점을 흐리는 건 황철순 같아.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나 이런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훼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고, 일단은 돈을 제때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폭로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냐는 거야. 해명 영상에서 급여 관련으로는 한마디도 없어. 줄 건 줘야지. 줄 건 주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결정사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도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와 나이 하기에 요즘 맞벌이 시대 저런 말이 통용되는지 모르겠네. 베트남 틱톡커군요. 한국에서 베트남 출신 아이돌이 데뷔하면 이런 간접적인 칭찬을 합니다. 와, 한국인처럼 생겼어. 이것은 기본적으로 너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예뻐라는 뜻입니다. 외모적으로 우월하다고 한국인들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태국 멤버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그녀가 태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인처럼 생겼으니까 한국에서 인기가 없다. 한국에서 2년 살면서 느꼈는데 한국인들 인종차별은 미친 수준입니다. 좋아요가 100만 개 넘은 영상. 자기가 한국에 살아보면서 그렇게 느꼈다고. 태그에 뉴진스 걸어놓은 걸로 봐서 뉴진스 멤버 보면서 저런 얘기한 듯. 맞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인 태국 멤버가 있어 뉴진스에? 아, 한이가 태국 멤버구나. 베트남. 아, 비엔남.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비엔남 느낌 나네. 근데 이거는 사실 팩트 아니야? 맞지? 이거 팩트야. 너무나도 뼈아픈 한마디인 것 같다. 이거 우리 자중해야 돼. 이런 걸 보고 나서 뭐야? 뭐야 저 섬짱개 새끼들은 막 이러면서 뭐야? 그러면은 꼬우면 한국에서 꺼져 이 개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이야.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 외국 나가서 그런 취급 받는다고 생각해봐. 이건 우리가 어,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안 좋아. 노골 박항서. 네. 딱 한창 한국이 일본의 열등감 심하게 느끼던 시기. 베트남 버전인 것 같다. 아니야, 이건 열등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딱 할 말만 하잖아. 동남아인처럼 생겼으니까 한국에서 인기가 없다. 태국인처럼 생겨서 태국인이나 동남아인 중에서 굉장히 이쁜 외모를 지니고 있는 이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와, 미친 사람이네, 이 사람. 낙상사고로 뒤꿈치가 아작나가지고 외부로 노출된 철심이 3개가 있는데 내부 스크류 1개는 박는 수술을 했는데 7주가 지나니까 8주로 접어지는 그저께 뒤꿈치가 너무 아프고 발등도 총에 맞은 것 마냥 아프기 시작해갖고 붕대를 풀고 뒤꿈치 철심을 살펴봤더니 이놈이 과하게 살이 파묻혀 있는 걸 발견했다. 본 거랑 너무 크게 박혀있길래 정형외과에 전화를 물어보니 관절이 찔려서 염증 생겨서 그런 거라고. 씨바 외래 2주에 잡혔는데 나 불구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벤치로 살살 돌려서 뺄 생각이었는데 힘 살짝 주니까 반 틈이 씨발 빠져버리더라. 철심 하나 그냥 셀프로 뽑아버렸다. 이거 괜찮겠지? 의사는 뼈는 거의 붙었는데 혹시나 싶어 2주 더 둔댔는데 그래도 뽑고 나니 알턴이가 빠진 듯이 시원하고 알 수 없는 발등 고통도 싹 사라지더라. 의사가 뭐라고 할지 좀 기대해야 되네. 와, 기웃기웃 튀는 손톱깎이로 뽑은 사람이랑 동급인데? 미쳤냐? 너 그거 잘못하면 뽑은 곳으로 감염돼. 감염되면 입원하면 되죠, 씨발.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만. 젊은 사람들도 골로 가는 치사율이 50% 찍는 병인데. 이상한 부분에 센 척 허세 부리지 말고 조용히 병원에 나갑시다. 감염을 개 조수로 보지 마세요. 억하고 뒤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직접 손을 뽑았다고? 간호임? 코트야, 폐혈증이 위험 건가요? 엄청 위험하죠. 대형경 입막의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40cm 반려경 입막의 반대 본부 운동 본부. 40cm가 넘는 당신의 반려견은 안녕하신가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코트야. 족가세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9시간 근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스페인인데 여기는 금요일도 근무일에서 빼자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 캐나다는 지금 월급 변동 없이 주 4일 근무로 바뀌고 있다. 주 32시간만 일하면 삶의 질이 존나 좋아질 듯.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법. 29살에 한국인과 일해본 적 있다. 일 잘하고 대학 나왔고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지옥에서 탈출하려고 캐나다로 이민 왔다고 하더라. 서울의 직장 문화를 들어보니 악몽이더만. 근무 시간 엄청 길고 빨리 일해야 하며 추가 수당도 없으며 야근하고 밤 늦게까지 회식 참여해야 되는 걸 매일 반복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 친구랑 작은 술집에서 웃으면서 놀면서 일했지. 걔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벌었어. 워라벨은 없는 거네. 왜 출산율 떨어졌는지 설명이 되는구만. 저 정도면 살아있는 노예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형적인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 거지. 개병신 나라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걱정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시원하게 아주 그냥 개 처망할 만큼 처망해갖고 그냥 한국인들 소멸됐으면 좋겠어. 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지겹다. 국민연금으로 삥 뜯으려고 하는 것도 더 족같은데 누가 봐도 내기 싫은 거고 누가 봐도 그게 나한테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국민연금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더 돈을 더 걷어가지고 세수를 하겠다고 하고
뭐 이거저거 쳐 올리는 것도 족 같고 그냥 우리나라는 그거 원툴인 것 같아. 치안 원툴. 북한에 소속되건 말건 알바냐고. 이만큼 그냥 무력감에 지쳐버렸어. 난 무력감에 지쳐버렸어. 치안 원툴. 개병신 국가 대한민국. 빨리 처망해라 그냥.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이 문재앙이니 윤재앙이니 재앙이니 끝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바턴 이어갈 거라서 희망이 없다고 인정. 좆바가 써 그냥. 끝났어. 이만별님이 오 흩어지지 않게 완창했구나. 마지막 부분 들어보자. 어차피 이거 저작권이죠? 네, 보세요. 자르면 됩니다. 아니 안 자르고 볼 수 있는 방법 없을라나? 이를 끊어서 하면 안 되나? 한 5초 듣고 10초 있다가 5초 듣고 이러면 가능할 수 있어. 오. 잘하네. 그 흩어지지 않게 완곡 버전 아직도 안 떴죠? 아, 어떡하냐, 진짜. 얼마나 노래가 어려우면은. 삼성 갤럭시 S23 반값, 노란 아이폰 70만원, 애플 가격 유혹.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애플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노란색 아이폰이 나옵니다. 이례적으로 4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원대의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S23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 지원금, LG에서 샀을 경우 뭐 이거저거 다 거쳐가지고 72만 5,5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아이폰 14 플러스의 사전 예약 및 개통을 완료한 고객 400명에게 카카오페이 5만원까지도 준다. 이야. 이쁜데요? 나 사라고? 나는 그냥 애플 자체 그 iOS를 별로 안 좋아해. 애플 OS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물론 화면 부드럽고 프레임 부드러운 거 알겠어. 근데 얘네 너무 정책이 폐쇄 정책이야. 그래서 싫어 나는. 오픈소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벨소리 하나 바꾸려면 연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제 벨소리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쓰잖아. 이게 국룰이다 하면서. 개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잘 모르겠다. 그렇고 녹음도 안 되고 카메라 기능도 갤럭시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모자라고 100배 줌 이런 거 안 되잖아. 물론 면상은 이쁘게 나온다만. 둘 다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난 잘 모르겠네. 그냥 나는 폴드가 최고의 폰이라고 생각해. 삼성의 역작 폴드 최고야 진짜. 멀티 윈도우 되는 게 이게 개꿀이거든. 아이폰 안 되지만. 폴드 제거 무게가 320g이에요.
320g.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딱 그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뭐 네이버 화면이 있다. 여기서 인터넷을 이렇게 두 개를 띄운다. 여기서 음악이 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 네. 구글 뮤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중 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치 컴퓨터 할 때 저기처럼 이런 거? 멀티 윈도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폰은. 왜 안 될까요? 뭐 내비를 띄워놓고 화면 절반은 카톡을 켜놓고 하나는 유튜브 뮤직을 켜놓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아이폰이 뭐가 좋다고 쓰는 건지 난 잘 모르겠네. 사실상 애플에 있는 모든 기능은 아이폰에, 아, 그 갤럭시에서 다 쓸 수 있는데 갤럭시에서 구현되는 모든 기능을 애플은 쓸 수 없잖아. 페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이쁘다고 쓰잖아. 난 그래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 내내 틀딱폰 여무시고요. 미안한데 니 거가 더 비싸고요. 예. 와 이거 댓글 많이 달렸네. 귀칼 vs 진격거 역대급 최고 애니 고트는 무엇일까? 진격거는 틀딱픽인데 에휴 병신들. 귀멸바 한 명 댓글 달면서 발작하는 거 보면 진격거가 띵작이긴 한 듯. 영상은 귀멸이 압승이다. 액션이 좋기 때문에. 진격거는 스토리랑 몰입력부터가 넘사다. 개멸의 존날은 인싸놈들이 바이럴 타서 거품낀 희대의 애미 시퍼러지 애니인데 뭘 비비노. 둘 다 결말 족병신. 애미 터진 귀칼 버릇년들 왜 이렇게 깝치지. 아무래도 진격거에 비비는 건 아니잖아. 귀칼은 작화빨이고 진격거는 중간 스토리라도 있다. 저는 모르겠어. 둘 다. 나는 귀칼 같은 경우는 1화에서 2화 넘어가고 3화 넘어가는 부분에서 하차했어. 왜 이렇게 빨리 하차했냐면 솔직히 말할게. 그 일본 특유의 그 감성을 난 별로 안 좋아해. 예. 거기다가 이제 약간 뭐 좀 그 당시 시대 전통복 이런 거 입은 것도 그랬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이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만, 과거가 부모도 죽고 막 굉장히 좀 좀 그런 시기에 태어나갖고 동생을 이렇게 뭐 책임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보다가 그냥 아 씨발 재미없어 그러고 그냥 꺼버렸어. 진격권 어디서 하차했냐? 좀 보다가 뭐 성벽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뭐 처음에 걔네들이랑 맞닥뜨리고 목 뒤에 어디 부분 썰고 뭐 연병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입도 떨어져가지고 꺼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확 재미 주지 않으면은 바로 관둬버려. 그런 느낌이라서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좀 확 재미 주지 않으면 난 바로 그냥 관둬버리는 그런 느낌? 도파민 중독돼서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나는 왜 체인소맨은 계속 봤을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저냥 볼만하더라고. 체인소맨. 넷플릭스 나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애니를 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냥 씹틀딱 새끼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야. 나는 사이버 펑크 엣지러너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거는 그냥 너무 재밌게 봤어. 몰입해갖고 그냥 쫙 봐버렸어. 그게 아마 작년에 최고로 평가받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을걸? 예.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건 다 봤어. 산대 비슷한. 너무 재밌. 특히 마지막까지 그 몰아붙이는 그 걔네들의 그 엔딩이 예상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그 몰아붙이는 그 참 그 숨 막히는 장면. 결국 어쩔 수 없는 예상되는 결말이었지만 처절한 어떤 그런 그들의 그 삶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엣지러너는 꼭 보시기 바랄게요. 예. 사이버펑크 2077 엣지러너. 삭제됐노? 이거 봤어요? 찌째명자 2탄? 존나 웃기더라. 찌째명 구하소! 찌째명 구하소! 오늘 조사에 어떻게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나 웃기더라 이거.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해 주십시오. 코트야. 나이퍼 표정이 좀 무섭다. 저희가 작습니다. 돌아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샤켓. 샤라. 이거 2탄 떴어. 존나 웃기네. 이 아저씨 진짜 목청 지리네. 민주공화국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화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찢지면 사요. 찢지면 사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존나 웃기네 진짜.
김창렬 아들이 얘기하는 창렬하다.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다. 아빠가 충격 먹고 금쪽 상담소에서 나오셨구나. 인터넷 재밌게 쓴 사람들 보면은 저도 웃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애가 크니까. 제 앞에선 그걸 자제하는 걸걸? 야 이건 너무 창짜 열짜 하잖아. 아직도 창렬은 그냥 그 국어 사전 막 이런 데 막 등재돼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맞지? 창렬하다. 아 이거 너무 개창렬인데? 그 아들이 말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검색하고 나와 있거든. 빨리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보이스피싱 이거 웃기더라. 이거 내가 올렸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구철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대검찰청 형사 1부의 오미영 사무관이고요. 그 본인 앞으로 지금 접수된 사건 때문에 조사차 연락드렸는데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네, 일단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42세 남성 김영식이라고 아시는 분이십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아는 형이에요. 형이라고요? 네. 삼촌뻘 되는데 형이라고요? 네. 좋겠다 그렇게 해서.